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임시 공휴일의 기간 계산 사건입니다. 별 5개짜리고요. 형사 절차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고일자는 2021년 1월 14일자, 사건 번호는 2020536 94 결정입니다. 판결은 아니고 결정이죠.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원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항고 사건이고요. 제항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긴 겁니다. 결국 기간 계산에 관련해서 피고인이 제대로 계산했고, 고등부 이 사건의 그 항소심이 기간 계산을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는지 보시죠. 형사소송법 66조에 보면 기간의 말일은 공휴일 경우나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일 경우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휴일이나 토요일 경우에는 말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주 이내에 뭘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2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든지. 361조의 3에 보면 항소 이유와 답변서가 있고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통지,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361조 사항에 보면 이 1항의 결정에, 그러니까 전조 1항의 결정에 기간 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달라 대법원에 한 거죠. 사실 경우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7월 8일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7월 14일 날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를 하니까 1심 법원에서 항소장을 받아가지고 2심 법원에 넘겨준 거죠. 그리고 2심 법원에서 7월 27일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때부터 20일 안에 항소 시효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8월 18일 날 항소 시효를 제출했죠. 원래 20일로 하면 7월 31일까지가 초일은 불사지마니까 8, 9, 10, 11 이게 4일이고요. 그래서 8월 16일자가 항소 이의서의 제출 기간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된 거죠. 어쨌든 항소심은 항소 이의서 제출 기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항소 이의서 미제출로 보고 항소 기각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2021년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66조 제3항의 공휴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확정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8월 15일이 원래 광복절 휴일인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8월 16일이었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때 이제 소비진작을 위해서 겹치어 있는 8월 15일을 왜 대신에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 3일의 연휴를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흘 연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8월 17일이 공휴일이라면 8월 17일 날 기간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공휴일의 판단이고 이 임시 공휴일은 그 2조 각호의 11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이 결국 공휴일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20일이 동거하는 8월 16일이 말일이고 8월 16일은 일요일이고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이니까 결국 8월 18일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마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실무에서는 이 항소 이의서 제출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소 기간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항소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담당 사무실에 그 사무 직원들이 이제 계산해서 변호사에 알려주는데 이때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 계산해서 결국 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각되거나 이러면 의뢰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기각해뒀다가 항소기간이나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예비군 훈련의 병역 거부 사건입니다. 선고일자는 2021년 1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4708 판결입니다. 중요도는 별 2개 정도 중요의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예비군법 위반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결론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예비군법 제15조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형벌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각호에 보면 제6조 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에 관한 사건이고요. 양식적 병역 거부에 관한 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호와 증인의 신도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 한 것입니다. 1심은 18년 2월 21일자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일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에서 현역병 입영에 따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그 전원합의 선고 이전에 있었던 판결이죠. 문제는 뭐냐면 현역병이 아닌 예비군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 입증 방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피고인은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여호와 증인의 신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 과연 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줄 거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역병의 경우에는 뭐 일생을 쭉 살아온 개념으로 쭉 살펴봤었는데. 예비군은 이미 병역 의무까지 마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갑자기 양심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비군법에 의한 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이 들어가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인하고는 인식이 이제 다른 부분인데,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정당 사유가 없으면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자료 제시를 해야 된다. 피고인이 그리고 그 소명자료는 검사가 이를 기초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 소명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검사가 좀 입증을 못해도 구체적 소명 사유가 없으면 정당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입증 책임을 약간 검사에서 피고인 쪽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뭐라고 주장해서 이제 병역 거부나 이런 걸할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안은 그 실무에서는 뭐 양식적 병역 거부 사건을 뭐 많이 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러면 뭐 나는 뭐 여호와 증인 이번에 뭐 이번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뭐 병역 거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의해서 병역법을 한다라는 거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없다면 검사가 입증을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검사가 입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심적 병역법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킬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활용은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식적인 정도 사원에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입금 확인증의 증거 위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264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중교조랑 별두개 정도이고요. 증거 위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겁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 피고인이 증거 위조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유죄를 인정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아닌 것 같다고 파기 환송된 겁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적용 법령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형사재판 중인 소외일의 가명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소외일은 알선수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알선수재하면서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돈 받은 거를 이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피고인이 소외일이 피해자 회사한테 피해액을 일부를 입금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죠. 그리고 또 돈을 다시 피고인이 받고, 피고인이 다시 또 입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8회에 걸쳐서 3억 5천만 원을 입금한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3억 5천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하는 전표 한 장하고 입금 확인증 7장을 이제 이 소외 자기 아는 사람의 재판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피고인이 한 행위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전표하고 입금 확인증, 그 자체는 허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에 입금해서 7월 1일에 돈을 뺐고, 다시 그 돈을 7월 4일에 입금하고, 또 7월 뭐 10일에 빼고, 그다음 7월 12일에 넣고, 이렇게 뭐 여러 번 했는데, 이 입금한 거는 맞죠. 왜냐면 돈이 갔으니까, 뺀게 문제죠. 그러니까 변제가 허위인 거는 맞는데, 입금은 허위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해서 허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딱 이런 이 지금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증거 위조라는 것은 뭐냐면, 내용이나 작성명의 작성 일자를 위조하는 것이 증거 위조다. 그런데 허위 주장하고 결합해서 허위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위조 이용되는 경우까지 형법상 증거 위조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금증이나 전표는 그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뺐다는 게 문제고, 실제로 변제를 안 했는데 변제한 거라고 말한 게 허위 주장인 것이지, 증거 자체는 위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대법원은 입금증이, 확인증이나 전표 그 자체가 위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 위조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증거 위조의 개념에 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증거 위조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원심과 달리 판단했고, 이거는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그 자체의 위조, 그러니까 딱그 입금 확인증, 그 문서 자체에 뭐가 있는지, 작성자가 잘못된 건지, 일자가 잘못된 건지, 또는 뭐 내용이 잘못된 건지, 이거에 관한 내용만 보면 되지, 이것을 그냥 만든 것 자체가 허위라고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위조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그뭐 의뢰인들이
뭔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뭐 이거 증거 위조 되냐 안 되냐 할때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할 때 활용할 수는 있는데, 자칫 이제 의뢰인한테 이런 거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이제 의뢰인이 증거 위조하는 데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쓰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허위 자료나 주장을 만드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까지도 반드시 부과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알코올 블랙아웃 사건입니다. 별 5개짜리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9781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드시 판례 공부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문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였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검사가 상고해가지고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네, 적용법령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뭐 처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심신상실 상태, 그거를 이용한 거고, 상실 상태가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요약을 보시면 이제 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서 추행을 했는데,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을 보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일이나 물건을 찾으러 간 일, 그다음에 모텔에 간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심은 입증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경우에 피해자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그렇게 술 취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격자나 CCTV가 있으면 과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했는지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판단 기준에 관한 이 판례고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전혀 기억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동의를 해줬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술이 어느 정도 취했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할 때, 이럴 때 대법원은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하냐면, 피해자의 음주량 등으로 블랙아웃의 형태를 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웃은 술을 의학적으로는 필름 끄겠다가 다 블랙아웃입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억 상실이 이제 의학적으로 그 블랙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억을 상실했다는 것이 완전히 심신상실해서 기억이 상실한 건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순간적인 기억만 상실한 건지, 요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만난 경위, 정상 상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 이런 걸다 고려해서 이 블랙아웃이 심신상실 상태의 블랙아웃인지, 단순히 기억만 나지 않는 상태의 블랙아웃인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모습, 그러니까 CCTV 상에 뭐 똑바로 걸었다든지,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눴다든지, 이런 것만 보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안의 이제 그 판례 원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18세였고요. 피고인은 28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소주를 1시간 동안에 2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 갑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제
남자친구가 방에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다음에 건물 밖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때 이 피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이때 이제 화장실에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피고인이 건물, 노래방 건물 앞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제 그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그러더니 피해자가 물건이 없는데 이러면서 물건을 찾으러 그 건물을 막 뒤지고 다니다가 거기서 어느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여기서 자지 말고 차라리 모텔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피곤해 피곤해 이런 상태로 있다가 모텔을 가게 된 거죠. 그 모텔을 간 상태에서 이제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물건도 다 그대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이 모텔에 들어온 거죠. 이 모텔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 자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뭐 머리를 계속 뭐 엎드려 있거나 그다음에 벽에 기대 있거나 이런 상태. 단순히 대화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 상태는 도저히 심신상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알코올 블랙 상태의 경우에도 심신상실 상태의 알코올 블랙 아웃이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 판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심신 상태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상태 그 다음에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중간추행이나 중간과 인정하게 됩니다. 종전의 실무는 블랙아웃 상태 그러니까 피해자가 기억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CCTV상 비틀거리지 않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폭이 멀쩡해 보였다 이런 것 정도만 있으면 심신상태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시 심리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신상태의 상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제 방어 주장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방어를 해야 되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만 활동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그 주장을 해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앞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중강간, 중강제추행에 있어서는 실무에 있어서의 입증 방법이나 내용들이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 공부고요. 수레우 부정처사의 포괄일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103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수레우 부정처사고요. 인정된 죄명은 뇌물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수레우 부정처사로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뇌물수수로가 인정된 거죠. 상고인은 검사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검사가 상고했는데 받아들여준 거죠. 적용 법령은 형법 제131조 수레우 부정처사죄입니다. 이 법문을 잘 보시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 그러니까 뇌물, 사전술의 제3자 뇌물을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음 같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상 편의 제공의 청탁을 받고 이제 그 청탁인으로부터 17회 식사 등의 향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17회의 향응 중에 15번까지는 마지막 내부 정보 제공을 받은 이후 이전에 받은 거니까 거기까지는 수레 부정처사로 인정을 했는데 16번, 17번의 경우에는 수레 부정처사 약간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근데
향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부재를 하고 뇌물수수를 유죄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6호 17일반 행위도 뇌물수수를 유죄를 했는데 수료 부정처사는 아니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고를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사들은 이유부재를 받는 경우에도 평정,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다는 어떤 뭐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유부재이기 때문에 아마 상고를 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뭐죠? 범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라고 법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뇌물수수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제기된 거죠. 원심은 뇌물수수가 먼저 있어야 되고 부정행위 나중에 있어야만 부정행위 그 수료 부정 처사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 대해 16번, 17번에 대해 무죄를 한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료 부정 처사는 뇌물수수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라는 거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일한 의사로 계속된 범위 하에 수수와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서두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정보도 여러 번 줬고, 그다음에 그 향응도 여러 번 받았으니까 그 전후와 상관없이 모조리 다 한꺼번에 수료 부정처사로 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이 틀렸다는 거죠. 실무는 이제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형법, 그 대법원이 형법 조항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죠. 범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의 의미를 그냥 포괄일죄로 봐서 선화 상관없이 그 단일한 목적으로 수수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선후 관계없이 모두 다 수료 부정처사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냐면 벌금형의 다액을 감액한다고 법문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벌금형의 금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78도 246 판결이고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감액하면 다액 하액 그 상한액 그둘다다 감경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액이라는 용어를 그냥 벌금액의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자주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포괄일죄에서 죄수론에 관한 판결인데 죄수론은 변호사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신경 쓰면 되냐면 검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잘못 기소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금을 사유로 뭔가 쓸게 없을까 할때 이럴 때 이제 요거를 같이 쓰면 파기환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기가 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기 사유로 기억해 두는 거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 판례를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